원래 엄마네는 그렇게 신이 온단 말이야. 어쨌든 시할머니지. 예. 응? 예. 할머니가 저렇게 모셔놓은 거지. 예. 응? 모셔놓고 풀어놓고, 응? 크게 했단 말이야. 작게 하신 분이 아니야. 예. 근데 가실 때는 저걸 제대로 못 정리하고 가셨단 말이야. 글쎄,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혼을 해서 그걸 잘 모르는데 그런 거지. 응? 예. 그니까 원불이잖아. 어쨌든 예. 원할머니잖아. 예. 본인네 예. 시할머니 쪽 예. 응? 그러니까 저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저렇게 신이라고 먼저 들어온단 말이야. 내가 불리던 신이라고 하면서 본인한테 한 며느리지 어쨌든 예. 응? 너는 무쟁이다 그래. 왜 알라고도 안 했냐 그러잖아. 그냥 뭐 지금 큰애 3살 먹어서 이혼을 했으니까 그런 거 쓰고 있지. 응? 그러면 그런 풍파가 어디로 가겠어? 이혼을 하고 했어도 그런 거다 봐요. 엄마가 이혼을 하든 전 엄마 원 가정이 있잖아. 예. 새끼 낳잖아 그 가정에서. 그리고 끝났잖아. 예. 어? 예. 그러면 내 새끼는 누구 피야? 그쪽 피는 한데 그대로 연락도 안고. 연락은 하든 안 하든 귀신은 저렇게 따라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엄마잖아. 엄마는 일부종사 못해 사주팔자에. 예. 엄마는 원래 결혼 세 번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두 명이 지나갔어. 예. 응? 예. 그럼 내 딸도 그렇게 보낼 거야?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안 되잖아. 예. 그러면 내가 처단을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응? 저분을 먼저 달래놓고 예. 내 팔자를 누르려면 나도 팔자가 세니까 이 집안에 들어와서 내가 일부종사를 못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엄마 눈물바람 흘린 건 아무도 몰라. 솔직한 얘기로. 응? 처음 시집 왔을 때 속옷에서 들어왔대. 예. 아니야? 맞아요. 응? 예. 들어가고 보니까 난 이 집에서 못 살겠다고 엄마가 나간 거잖아. 예. 나갈 때 빈손이었어. 예. 또 두 번째 남자를 만났어, 또. 예. 근데 그것도 못 살아. 예. 응? 맞아요. 그러고 나서 또 만났단 말이야. 예. 응? 근데 이 인간도 솔직한 얘기로 솔직히 엄마가 남자 복이 없는 거야. 안 그래? 응? 그럴 내가 진짜 엄마 들어오니까 네 딸도 똑같이 만들어 줄까 그러잖아. 어디 가서 물어봐도 그런 얘기는 안 하니까 많이 가야 다니지는 안 했는데 이거는 네. 귀신점을 봐야 돼 엄마. 살다가 많이 아프고 막 자다가 보면은 이상한 원래 엄마가 무당이 됐어야 돼. 아니 그래서 자다가 보면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막 옷도 벗고 있고 그래서 그 전에 한 20몇 년 됐는데 그때 당시 거의 20년 됐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눌려놓고 저기 하라고 막 약속 같은 거 갖다가 목욕을 하고 그것도 약속 같다고 그거 될 것 같으면 너 어떻게 신을 어떻게 눌러? 몰라. 옛날에 그래갖고 아무튼 돈을 조금 벌어갖고 돈병만이라도 만진다 싶으면은 다 날라가야 돼. 그래갖고 나가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들어오면서 그러잖아. 넌 너가 인생 잘못하면 네 새끼까지 똑같이 만들 거냐 그러잖아. 어, 할머니 얼굴도 모르고 그냥 그랬잖아. 본인도 무당사주라고. 그러니까 본인도 내 정신이 아니었을 때가 많았어. 예. 솔직한 얘기로. 예. 아프기도 많이 아프고. 응? 근데 왜 이걸 제대로 안 풀어놨냐고 있잖아. 그런 줄 몰랐으니까. 미련한 거지. 아
그냥 어떤 절에서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더러 이런데 찾아다니고 막 하면 안 스님은 된다고. 스님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풀어가는 방법이 있지만 귀신은 귀신한테 와야지 풀리지. 아니 그 전에 아는 동생이 뭘 보러 간대요. 스님이 그 봐주신다고. 그러니까 스님하고 무당하고 똑같냐고. 거기 갔더니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보살님은 뭐 이런데 많이 다니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절은 왜 오라 그래? 어? 절은 왜 오라고 하냐고. 무당집은 안 되고 절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엄마가 풀어야 되는 거. 엄마, 우리 이건 잘 테스트 받아. 내가 누르고 갈 건지 이건 테스트를 받아봐야지 엄마가. 그래야 내 딸한테 안 줄 거 아니야. 똑똑한 애 걔 37부터 마음은 들어놓지 말고. 사람이 풍파는 한순간이야. 예. 걔 머리는 좋아, 엄마. 예. 응? 지금까지 아무 일 없다고 엄마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응? 왜 이런 얘기 해줬냐면 걔한테도 남자복이 많지 않아. 예. 응? 걔도 가슴앓이 두 번을 했단 말이야, 지금까지. 예. 그게 엄마 탓도 있는 거야. 걔는 시집 문턱 앞에도 가도 잘못하면 다 깨져야 돼. 이런 게 귀신 장난이고 신의 장난이고 신의 벌전이야. 양가부리가 신이란 말이야. 엄마 친정부리도 있고. 그 소리는 들었어요. 친정 쪽에도 신나리 언제 때지는 몰라도 아무튼 저희 쪽에도 친정 쪽에도 그러니까 엄마가 미친 짓 하는 거.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아프고 시름시름 누르고 그 전에 그러더라고요. 둘 땐가? 엄마 기절도 몇 번 했어. 그 전주에서 살았는데 애수병원에서 죽었다고 갖다 묻어주라고 나왔는데 죽기는 죽어. 우리 엄마가 막 울고 저기 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빨리 가서 부엌칼 두 개 빨리 구해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 동네에 그 막 눈두드려갖고 저기 했더니 그 할머니 어떻게 병행해줘갖고 그래서 살아났다고. 엄마가 무당이 됐어야 된다고. 뭐 저도 안 되고 딸내미도 안 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잖아. 그건 엄마가 테스트를 받아서 이거를 정확하게 잡아내야 돼. 가리를 정확하게 잡아내야 된단 말이야. 이건 절에 가서 못하는 거야, 엄마. 그죠. 그래 놓고 판단을 줘야지. 엄마 살라고 여기 온 거야. 내 딸도 살려주려고. 그러면 오면서 그 생각은 했어요. 제가 아 꿈이랑도 좋은 꿈도 꾸고 저기를 하는데 자꾸 일이 막히고 하니까 저기 조사님들이 이렇게 선몽을 해주는데 뭔 뜻인 줄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가서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고 조언을 듣고 저기 하라. 그래서 내가 이거 신청한 것도 당첨이 됐는갑다 그러고. 금방 굳어야지 이제. 그래 가려봐야지. 이거 잘해놓으면 새끼도 살리는 거고 엄마도 사는 거야. 안 그러면 엄마 또 빈손이야. 맨날 나 혼자만 빈손이면 괜찮아. 이거 팔자를 또 가져간단 말이야. 자식 딸내미가 안 되죠. 그럼 걔도 눈물바람 흘려야 돼? 살면서 지금도 눈물바람인데? 안 되죠. 그거 보면 엄마도 그게 좀씩 안 와다? 와가지고 요즘 와서 붙죠. 가슴에 와닿죠.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는데 마음이 짠한데 이건 있다 없다 해도 엄마가 돈 들어서인지 이제는 막바른 길에 왔다 그래. 선택의 권한이 없다 그래. 살고 싶으면 잡아라 그러는 거야. 근데요 선생님 닮았다라
지금 누구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거 어떻게 일도 좀 풀리고 하지 않을까요? 엄마가 먼저 신한테 내가 먼저 굴복해놓고 그래야 신이 엄마를 도와주지. 집이 무엇을 하려고 해도 지금은 가진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좀 풀리면은 그래도 저기는 하니까는. 풀릴 기미가 지금은 안 보이는데. 내가 먼저 풀려야지 난 그 사람이 풀리는 거야, 엄마. 응? 이건 과부 딸랏빛을 내서라도 엄마는 이걸 미리미리 알았어야지. 점을 열 번 먹고 수 번 먹으면 뭐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요. 응? 아니, 솔직히 지난번에 지난번에도 그 전화 무료 점사 그거 해갖고 봤어요. 전화가 와서 그랬더니 뭐 이런 말은 안 하고 솔직히 말해서 그분도 뭐 저기는 한다고 용하다고 해서 저기에서 왔는데 전화와갖고 저기였는데 뭐 이런 소리는 안 하고 뭐 그 사람은 뭐 허세가 있고 뭐 저기한다고 그 소리만 하더만 한마디 하더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끊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지. 알아야지. 아, 이런 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야. 저기 하는데 그래서 저기 하고 이 사람이 2월 달부터 만났는데 혹시나 싶어갖고 또 가서 물어보러 일부러 그 유튜브에서 그 저기 하시는 분 나와갖고 찾아갖고 성남까지 가서 보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런 소리는 안 해주고 응. 다 주변 소리만 하니까 응. 그래서 그걸 하나? 그러니까 무당도 어쨌든 엄마가 되잖아. 때가 되고 움직여줘야 되는 거야 이것도. 근데 이걸 빨리 알아야 될지 좋은 게 뭐냐면 엄마가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죠. 어? 그러니까 몰랐던 거야. 그 비알이 가려져 있으니까. 왜 엄마네도 쎄. 부리가. 쎄니까 못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 자기랑 또 연이 닿아야 돼. 우리 집은 나랑도 내가 잘 보는 게 있고 나도 못 보는 게 있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무당들마다. 자기 주특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저런 귀신들. 이제 테마해 주는 거야. 사업해주는 거. 근데 먼저 저렇게 들어오잖아. 화가 확 치기라고. 정을 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죽으면은 자기 자손을 좀 자기를 조개해갖고 잘 살게끔 해주셔야지. 그렇건 나도 이렇게 안 하고 잘해주겠지. 내 부모고 내 할머니인데. 아 그게 아니라. 왜 나를 이렇게 아니, 만들겠냐고. 손질한 놈이야. 어린 나이에 조개했는데. 여자가 막 줄줄이 이렇게 바람 피우고 새끼들 낳고도 저기 했는데. 근데 그잖아 엄마 저 집에 들어간 장체가 뭐야? 속았다고 그러다 얘기해 주잖아. 아, 그러니까요. 착실한 줄 알고 엄마가 갔다 저기 했는데. 그러니까 못 사는 거야. 근데 엄마도 콩깍지가 씌워서 간 거잖아, 어쨌든. 근데 아버지가 하도 가정 구타가 심해갖고 탈출을 하고 간 거긴 한데. 응? 내 팔자야, 엄마? 응? 이랬잖아. 엄마는 사주에 결혼 세 번 하는 사주야. 그 이제 마지막 한 번이네요. 쟤들은 그래서 잘 껴고 잘 움직여야 돼. 근데 내 거를 먼저 정리를 해야지 귀인이 나서서 날 도와주든지 내 새끼를 도와주든지 살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야. 살 길을 안 열어줬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먼저가 문제라는 거를 알려주고 암시를 주는데도 인간이 모르니까 자꾸 치는 거야. 알으라고. 알 때까지 친단 말이야, 저렇게. 알 때까지 치는데도 인간이 못 알아들으면 계속 치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빈손인 거야. 열심히 사면 뭐, 그래서 열심히 사도 되는 게 아니야. 운이 따라들어야 돼.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죽어라 살아도 내는 게 엄마 머리 마볼 말 날이 없어 뭐해. 담도 지금 돈 100만원도 없는데 제대로 그럴까요? 남들한테 악하게 하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게
미리미리 알고. 왜 엄마가, 엄마도 어쨌든 죽을 고비 살아났잖아. 예. 응? 살아났다는 건 뭐야? 조상이 나를 살려준 거야. 그만큼 우리가 말로는 돈을 써야 되는 거야. 귀신들도, 어부. 응? 내 새끼 살리려면. 엄마도 내 새끼 살려면 돈 써야 되잖아. 그러죠. 그럼 돈이 탕진이 될 거 아니야. 귀신들은 공덕이란 말이야. 업, 공. 얼마나 공을 세우고, 얼마나 업적을 세우고, 얼마나 그걸 했냐에 따라서. 그게 자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끝나풀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다 소진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풀어서 내가 그분들을 살려줘야지. 나를 살려줬으니까. 내 팔자를 어쨌든, 이런 팔자라는 거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꿈으로도 보여주고, 엄마 말대로 자다가 미친년처럼 왜 홀딱 벗고 자. 옷 입다가. 그러니까요. 그게 내 정신이 아니라는 거야. 아, 그래서 그때도 가서 어디 가서 여쭤보니까는 되겠다고 뭐 배뇨 눌러놓으면 된다고 뭐 약속했다가 저기하고 저녁에 뭐 향을 켜놓고 저기하면은 부처님의 저기니까는 그래야 된다고 하기는 했죠. 근본 원인을 아내가 썩었는데 근본 옆에다가 약 바른다고 잠깐은, 응? 보이는 잠깐은 날 수도 있겠지. 근데 근본이 썩었는데. 요즘은 선생님이 그런 것을 알았어야지. 그 지금이라도 늦질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거를. 그래서 엄마는 잘 테스트를 받아서 정확히 가려놔야 새끼도 잘 되고 지금 어쨌든 남친이지. 응? 그 사람도 뭐야 풍파가 많은 사주야. 응? 그래서 얼굴에 그늘이 많아. 그 자는 자존심도 무지 세요. 근데 사람은 나쁘지 않아요. 그럼 올해 이달 안에 못 볼까요? 머리가 말레이시아로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조금 미뤄져도 가긴 간대. 이달 안에요? 모르겠다. 이달 안이 될지 1월달 중순이 될지 그 안에는 움직여진다는 게 보이니까. 하늘길이 막혀가지고 지금 거진 1년을 저렇게 느껴져 있습니다. 엄마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이런 게 나를 짓누를 수밖에 없어. 더 웅텅이를 만드는 거야. 네, 선생님 죄송한데요. 저희 외사촌 오빠가 저보다 한 살 위가 있거든요. 언젠가 와서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신을 받아야 된다고 했대요. 그 친구가 이런 쪽에도 계시는데 저기였는데 동생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거 이유도 없이 막 아프고 병원을 가도 저기를 하니까. 근데 올케가 완전히 기독교 신자. 저는 목사가 꿈이었어요. 저기하니까는 그 오빠하고 저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한쪽은 같이 가지 외가부리는. 예. 근데 엄마는 시댁부리도 있잖아. 원 시댓불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보면 더 셀 수도 있는 거야. 시댓불이가 센 거, 세긴 센 거 같아요. 할머니 집에 가니까는 진짜 내 놀랐거든요. 그럼 요즘에 몇백 명이 막 어리러 와갖고 저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엄마는 양부리를 다, 그럼 내가 내 새끼한테 그걸 가져가야 되는 거야. 엄마가 못 끊어놓으면. 이게 돼야지 풀리는 거야, 이제부터. 이게 안 되면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엄마 살려주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그 할매도 잘 살으라고. 할머니 얼굴도 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딸내미 때문에 딸도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이거 한다고 하면 어디서 돈은 구해지나요? 지금 완전히 아시다시피 진짜 돈 100만원도 없어. 네, 이 사람 돈 100만원이라 돈 10원 한 장 없어요. 이 사람 지금 막혀갖고 저기를 해주려고. 엄마가 그 사람 해주려고 하지만 내가 먼저 뚫려야지 저 사람도 해결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은 지금 저 지난달이든 어? 2월달에
3월달에 가서 저기 했을 지게라도 나왔으면은 시라도 오지만 지금은 이것저것 다 막혀가지고 더 막히니까 내가 더 막혀봐야지. 엄마가 이제 살려달라고 이제 빌어야지 이제 하나하나 움직여줘. 응? 그 뭐든지 다 순서가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이거 해결되면 남편도 해결되고 내 새끼도 해결나. 그럼 남편이 돈 벌어서 주든지 움직여주든지 나가서 일을 움직이면 엄마 한 시름 덜어주는 거야. 왜 저렇게 다 가다 놓겠어 돈줄을? 빈필 조금만 풀어주시면 어떨까. 그래야 이것을 하지. 되자. 먼저 내가 굴복을 해야지. 뭐 갖다 바칠 게 있어야지. 지금 당장 저기 해갖고 이거 해주세요 그러고 이걸 들고 와서 저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구하셔. 구하는 만큼 해놓고 살려달라고 다시 와요. 나중에 나랑 다시 사는 거예요. 이거는 네. 여기가 원인이니까 이거 먼저 봐준 거야. 이제 그러고 나야지 이제 하나하나 차차차 풀릴 수 있는 게 있는 거야. 아니 왜 그런 소리를 안 해? 아니 이 사람 사촌 누나도 수원에서 이걸 하신대요. 그래 뭐 전화 오면은 그런 소리는 않고. 다들 제대로 된 소리는 안 해주고 다 씨가 마른 다음에서 이제서 저기 하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잡아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움직여질 수 언제 상의하러 언제 와요? 요거 지내놓고 저한테 한번 문자 남겨놔줘요. 두 번째 봤던 의뢰자라고. 어. 그랬죠? 네. 네. 네.